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나요? 요즘에는 아유, 그런 게 별로 없나 봐요? 속았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제가 서울 와서 연애를 하면서 이제 처갓집에 그 연애할 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맛있는 밥 때문에 네, 가는데 잘 살더라고요. 아 냄비하고 범람 그릇인데 아니, 얼마나 형이 워낙 못 산 거야. 어찌됐든 잘 살았어. 그래서 아 이런 집에 장가를 오면 좀 그래도 뭐 좀 크게 도움은 받지는 않지만 밥은 먹겠다. 아, 좀 편하게 살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 좋네. 예. 네. 그래서 결혼할 때가 다 돼가는데 이제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턴도 해야 되고 레지던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인턴 레지던트 생활급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돼. 생활이 안 돼 그 돈 갖고는. 그러니까 이게 처갓집 돈이 좀 나와야 이게 결혼할 것 같은데 전혀 그 생각이 없어요. 오. 도와줄 만한. 근데 그 뭐 이렇게 의사 사이를 보면 좀 도와줘야 된다. 열쇠 생각이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열쇠 안 줘. 열쇠는 뭐 열쇠 구경도 못 해봤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아 넌지시. 네 이제 좀 가르쳐. 아니 이제 장모님한테든 장인어른이든 집사람이든 이걸 잘 가르쳐서 돈을 좀 받아와야 되는 거야. 안 받으면 돈이 살림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3년 4년 사귀고 난 다음부터는 가르쳤죠. 아내분을 아니면은 장모님. 장모님하고 저기 집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결혼이란.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어,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 자,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이러면서. 어? 그러지도 안 되지.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 이제 저기 혹시 딸을 시집 보내는데 어느 정도의 뭐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된 게 있는지 눈치를 살살 보는데 크게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이 여자를 취직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냥 나랑 동갑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누라를 일단 저기 그 여기 좀 되니까 이제 예쁘시잖아. 네, 방송국의 아나운서 같은 것도 참 괜찮다. 오. 월급이 많고 취직 활동까지. 그래서 이제 인턴 그때 이제 있었어요. 그걸 하더니 뭐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식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직을 이수를 해라. 학교 대학을 다닐 때 그래서 대박이다. 교원 자격증을 따면 학교 선생님 월급을 받으면 내 인턴 레지던트 끝날 때까지는 호구지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쳤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시다. 그러니까 문화이. 이제 시키는 건 따박따박 하더라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학교 선생님을 했죠. 그래서 집사람이 2년 반 생물 선생님이시죠. 생물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2년 반을 벌은 돈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다니니까 버는 월급은 다 저금이 되잖아요. 야. 그게 이제 저금이 됐고 저는 또 공중보건에 가서 또 이제 좀 벌은 돈이 좀 있고 그 돈을 합쳤는데 또 부족해. 그래서 이제 장모님하고 이제 1대1로. 또 가르쳤어요. 네. 또 가르쳤어요. 아니요, 가르친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얼마 좀 있으세요 그랬어. 있으면 돈을 좀 달라 그러려고. 그래도 우리 장모님이 또 그런 거 있는 대로 얘기를 해요. 어머, 그래서 집은 뭐 집을 팔아서 올 수는 없으니까 통장에 얼마가 현금이 있대. 그래서 저 주세요 그랬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마누라 모은 돈, 장모님한테 돈, 내가 모은 돈 다 합치니까 네, 집 한 채 작은 거, 18평짜리 아파트 하나 살 돈이 되는 거. 이거를 다 가르쳤다니까 3년 동안. 아유, 정말 눈물 돋아. 잘하시잖아. 아니 근데 이유가 있네.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짜 쉽게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없으면 나와요. 아, 그래? 돈이 없으면 나와. 훌륭한 사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장인 일단 나를 너무 싫어했고 장인이. 형, 전 국민이 알아. 그러니까 장인이 봤을 땐 자기 딸은 너무 잘났는데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놈의 딸이 정신 못 차리고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보니 직업도 없고 아, 얼굴 개그맨 아니었어요, 그때? 개그맨 안 할 때니까. 안 할 때였어. 너 뭐 먹고 사냐니까, 홍대에서 장사하고 있고, 그 지금 프로 뽑힌 데서.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 자체도 꼴보기 싫고, 다 싫은 거야. 근데 딸이 울고 보고 죽는다고 그러니, 이놈이랑 시켜야 되겠는데, 아버님이 이제 머리가 아프신 거지. 왜? 내 생각에는.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 집으로 한번 오게.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자기야, 아빠가 오라는데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아. 가보자. 그래서. 내심 뭘 좀 해주시려고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까 또 직업도 없으니까 뭐 해주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다 저러는구나. 그래서 데레데레 또 맛있는 거 또 한우 같은 거 일단 걱정이다. 한우 같은 거 또 사가지고 다 갔죠. 그러니까 이제 밥을 이제 먹고 나서 이제 과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기하더라고. 뭐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뭐 준비는 됐느냐? 나한테 그러길래
뭐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살면 되고요. 뭐 가구는 필요 없고요. 뭐 저는 그냥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남자 뭐 그러면 되겠지. 꼭 기억을 하게.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절대 처갓집 돈은 노리면 안 되네. 절대 처갓집 돈은 노리면 안 되네. 천상에 천상에 아니 나는 진짜 그때까지 써 있었나? 네.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돈의 욕심이 그 당시엔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장난으로 뭐 해줄래 이랬지 진짜 바란 건 없었어. 근데 딱 그 얘기하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 자존심 정말 기분이 이분이 장인어른도 아니고 이분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러시는 거지? 되게 기분 나빠서 저 있잖아요. 장인어른이라고 그러지 않았지. 저 있잖아요. 저 있잖아요. 저 충분히 돈 벌 수 있고요. 저 충분히 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저 그런 놈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자세히 얘기하는데 이 집이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변치 말게. 뭔가 그런 얘기하는데 되게 막 그분이 막 싫더라고. 너무 싫더라고. 너무 잘하셨네. 너무 싫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난 또 어른한테 잘하는 스타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손을 안 버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 뚝 나오는데 이제 장모님이 따라가고 오시더라고. 이보게 어르신이 얘기한 거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시라고. 그래도 말은 저렇게 하셔도 다 가슴에 새겨 있으니까 우리 딸하고만 잘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16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딱 한 번 내가 처가에 도움을 받은 적 있어요. 딱 한 번. 예. 네. 중국에 가게 차릴 때 짜투리 돈이 부족해서 부탁을 하니까 그때는 해주시더라고요. 얼마 부탁했어요? 짜투리가 10억이야. 아니야. 한 3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데 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딱 해주시더라고. 역시 어르신은 어르신이구나. 뭐야? 내가 결론이 왜 이래? 어려울 때는 되게 좋아졌어. 어려울 때는 아무 말 없이 도와주시는구나. 절대 안 한다고 했던 분이구나. 네. 그럼. 아버님, 지금 제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의 장녀예요. 네. 장녀고 제 남동생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7살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저희 남동생이 고3이 됐었어요. 고3인데 고3 때는 이제 학교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네. 이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만나자 그래요. 근데 저희 엄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야, 현수가 네가 가서 좀 상담 좀 하고 와라. 엄마가 들어도 잘 모르니까 대학에 대해서 엄마가 뭘 알겠니? 그래서 제가 최양라 씨한테 하나 아빠, 저기 내 남동생이 대학 진로 문제 때문에 선생님하고 상담한다는데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근데 선생님이 딱 만나자마자 성적표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셔서 글쎄 제 남동생은 인서울 정도는 되나요? 스카이는 좀 저도 생각은 좀 해봤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 자체를 들어갈 성적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너 몰랐구나. 남동생을 들어갈 몰랐어.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아 씨가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저 보세요, 선생님. 딱 보더니 그러네. 이거 완전히 집안 아니야. 돌머리 집에서 그냥 집안이 나와. 완전히 속았잖아. 당신네 집안 식구 이렇게 머리가 나빠? 아니 대학을 아무데도 못 갔다니 이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나한테 속았다고 난리를 치고 선생님 앞에서 아니 그 남동생 프로포싱도 왜 또 그 남동생이요 지금 뭐 하냐면 최양라 씨 매니저 하고 있어요. 진짜 대박이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